반가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요? 네. 아,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바람이라 하면 산에서 부는 바람? 그런 바람 말고 가정에 부는 바람? 아, 가정에 부는 바람?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 아,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 네. 남바람, 여바람이죠, 뭐. 남바람, 여바람? 네. 그걸 왜 이렇게 찍게 되셨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고민이 그런 바람 피우는 거? 네. 뭐 혹은 아내가 바람 피웠어요? 아니면 신랑이 바람 피웠어요? 아, 그래요? 바람 피울 것 같아요? 바람 피우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 네. 하고 이제 바람 피우는 것들을 시 예로 들어서 많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 가정 화목하시라고. 가정 화목하시라고? 네. 금전 많이 벌고 싶으시거든. 네. 바람들 피우지 마세요. 그래서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편안해야 네. 하시는 일도 나가서 잘 되는 거고 네. 자손들도 잘 되고요. 네. 뭐 자손들도 사춘기 바람이 불었네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게 그게 가정교육이 되나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분 이렇게 화목한 집들은 잘 되더라고요, 일이. 네.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금전의 굴곡도 많지가 않고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처가댁, 시가댁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살아계신 내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살아있는 이치로 보면 돼. 뭐 우리 아들이 바람났어, 며느리가 바람났어, 사위가 바람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별로 반갑지 않거든. 그렇죠. 속상한 건이에요. 네. 그런데 조상에서 보실 때도 매한가지시다. 진짜 화목하게 잘하고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시면 조상에서 많은 걸 주시는데 네네. 요즘 흐름이 뭐 이 성문화가요 네. 너무 편해졌다고 할까?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할까? 네. 도덕관념이 좀 흐려졌다고 할까? 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심지어는 애인이 월화 수목 금토일 일주일 일곱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교대로 하는데 뭐 얼굴이 이쁘고 못생기고 잘나고 못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긴 건 정말 못생겼어요. 능력자시네요. 재주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남편도 있는 분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람에다 찍게 된 거는 네. 근데 결론은 집이 엉망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잘 안 돼요. 뭐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네.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쓰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놀러 가는 사람이 있고 옷 사주고 뭐 명품 사주는 사람이 결론은 집안이 금전 때문에 허덕여요. 남편이 하는 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남편은 너무 성실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충실하자는 주의거든, 사실은. 네. 제가 제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신령님 모시고 살아보니까 뭐 남의 거가 커 보이잖아요. 절대 안 커 보여요. 어? 그래서 그렇죠. 절대 안 커 보이고 네. 뭐 여자 남자 똑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많은 시간들 정으로 살아가서 은혼식, 금혼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네. 아름다워요. 자손들이 다 이름나고 명예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사신 건 아니더라고. 힘들게 사셔서 서로 믿어서 서로 딴 길 안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가서 자손들이 장성해서 이름 날리고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 대다수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 피우는 남편분들 밖에 뭐 밖에서 있나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 아니겠어요? 내 집사람이 최고고. 응? 근데 바람나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하시다 보면. 이유 많죠. 그럼 짤막하게라도 그 이유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남자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남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기 잠깐 지나서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나서 출산을 하고 양육 기간 동안 네. 바람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기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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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든가나 어떤 그런 모임 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연한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이 나고, 네. 또 혹은 그 반대로 이제 남자분 직장을 그만두고, 네. 공허한 때, 공허한 시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공허한 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 안 찍고 되시는 분들이, 네.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네. 나가서 보면은 여자들 뭐 집에 있으면은 깨가 덕지덕지하고 뭐 주근깨도 올라오고 40대 중반 되면, 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뭐 옷도 입은 채로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뭐 이러다 보니까 매력이 살아나겠어요? 아, 그러면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님들이, 네. 화장을 해야 되겠네, 그죠? 약간은 각고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저부터도 하다 보면은 어떨 땐 몸이 나른할 때 있어요. 정말 씻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여자들이 한결같이 관리한다는 건 좀 어렵죠. 가능하면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 남자들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네.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요? 대다수가 요즘 여자분들 많이 가꾸고 많이 자기관리도 하시는데 싱글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가정을 갖고 계신 아내분들은 자식 케어하고 서방 뒷바라지하고 어쩌고 하루가 인나서 청소하고 뭐 이제 보내고 청소하고 이러다 보고 자기 식구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 내고 뭐 어쩌고. 네. 그게 일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없는 거야. 네. 신랑이 어느 날 딱 마누라를 봤는데 아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들어. 네. 그래가지고 요즘 40대 중반만 돼도 어떻게 보면 가죽 같다 그럴까요? 흔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각방 써요. 각방 쓰고요. 네. 한 사람 거실에 있고 한 사람 침실에 있거나, 네. 뭐 그렇게 해서 가족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시더라고. 아, 그래요? 심지어는 부부관계가 이 속궁합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무언의 대화라고 하룻밤을 자면은 많은 게 또, 힘들었던 것도 그 부부관계에서 속궁합에서 많이 풀어지는데, 네. 세상에 따로따로 자니까 속궁합 마칠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통념적으로 그래요. 뭐 저는 더워서요. 우리 신랑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또 저는 붙어 자니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자니까 붙어 자는 게 싫대. 아, 그래. 답답하대요. 그러면 선생님, 네. 실례로 이제 뭐 이름 실명은 거론이 안 되니까. 네네. 아,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바람을 잡아준 케이스도 있나요? 아, 바람 많이 잡아드렸죠. 근데 보면, 바람 나서 나간 분도 계시는데 들어오게, 네. 했어요. 그러면 요새, 네. 뭐 남편 들어오는 법, 아내 들어오는 법,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비방책도 있을 텐데 그 일반 분들이 따라하시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가르쳐드린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는 못 가르쳐드리고, 네.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 문의하세요. 아, 문의를 하시면 어디로? 네. 녹수부인당으로 문의를 하세요. 아, 왜냐면 바람을 피워서, 네. 이제 바람을 못 피우게 하는 법도 있고요. 네. 나간 분들 들어오게 하는 법도 있어요. 네. 근데 부부지간에 소궁합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요즘 많이 더워서도 그러는데, 네. 관리도 좀 하시고 여자분들, 네. 또 야한 속옷도 좀 사 입으시고, 네. 돈 아까워서 빵꾸난 거 입지 마세요. 매력 없어요. 근데 보면, 네. 남이 바람을 피면, 네.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륜이죠. 아, 내가 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 노미스고요. 아, 그건 참 이기적인 생각 같은데. 네네. 근데 남장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셨듯이, 네. 여성분들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진 않죠. 아, 그래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심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네.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고 애들을 웬만큼 키워놓으면 우울하기도 해요.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시간이 오래돼. 누구 엄마로 불렸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들도 크고 남편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살림하고 나서 여자가 공허해져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헛헛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네. 여자한테 조금 신경을 쓰시고 여심을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 네.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남자들도 한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공부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남자들은 먹고, 이제 가족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 생활 상하간,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전한가 봐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두게 되고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자가 문제 있다, 여자가 문제 있다 할 수는 없어요. 바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서로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여잔 여자고요. 신랑은 신랑인데 서로 기본 에티켓이라는 게 있죠. 네. 기본 에티켓. 성이 땡긴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부지간에는.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옛말이 다 네. 필요 없어요. 부부지간에는 속궁합 잘 맞으면 네. 그래도 큰 이변 없이 살아가시고 이혼 얘기 안 나오고 그리고 금전도 잘 풀리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네. 자손도 잘 풀어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그렇게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을 피시는 아내분, 남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 네, 여러분들 오늘은 남바람, 여바람에 대해서 찍었어요. 응? 이제 축소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람 피우는 응? 남편분, 아내분들 집으로 빨리 귀환하셔야 되겠죠? 그렇겠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부관이 명관이랍니다. 그래서 내 신랑, 내 마누라가 최고인 거고요. 올 여름에 화목하게 지내시고 혹시라도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 올 여름에는 이 부부지간에 합의해서 올해는 행복한 한 해로 보내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좀 더 이 바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아요. 이제 소풍과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네. 그런 것도 많고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찍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바람이 멈춰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